하미, 하미님은 이거 드세요. 이거 좀 아니야. 여기 이거 좀 줄게. 이거 좀 너무 맛있죠? 살얼음이, 살얼음이. 아니야, 이거 줄게. 오, 이거 살얼음, 살얼음. 우리 저기 김치찌개는 아리송님의 만두. 아, 너무 고마웠어요. 아, 아리송님 오래 살겠다. 자, 이제 막걸리는 아니, 이 집 아지랑님 그런 거 너무 많이 그거 맛있었어요? 아니요? 뭐요? 어? 저기 봐봐. 수단 사람이 됐고 그래. 수금의 그래. 이 뭐지?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라며? 고춧가루 들었어. 딸이 몇 년 된 몇 년 차 누군지예요? 1년밖에 안 됐어. 이제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.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.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지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. 들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심는다.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.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.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.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.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.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. 이제부터
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. 나는 새 출발이다. 나는 새 출발이다. 엔진 해지마. 엔진 해지마. 나 어제 엔진 너무 많이 했어.